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암송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식.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사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가면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트라우마예요. 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고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했어요. 나는 모른다. 도망가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좋아하지 않아. 빨리 떠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바울이 간다는 것 결국 순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라는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이 안 들어갔네. 일부 예배 거에만 넣고 죄송해요. 일부 예배 그 PPT를 켜보세요. 실수했어요. 일부 예배 PPT로 돌려버리세요. 왼쪽에. 네, 설교 그렇죠. 일부 예배 바로바로. 우리 홍규 집사위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일부 예배 말씀을 넣고 들어버렸네요. 쉬프트 F5 눌러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시간 없어. 그냥 그거 들어버려도 돼.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고. 네, 사람들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때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려움에 고난을 피하고 싶죠. 여러분 고난을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고난을 다 피하고 싶어요.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옥으로 순교하러 가는 길을 담대히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히 내가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주눅들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네?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엄청 말. 왜? 거기 가면 어떻게 되니까요? 감옥에 같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험한데 성교 간다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러겠어요? 네? 가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얼마나 위험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비공식 작전 영화를 봤어요. 하정우가 나와가지고 외교관으로 아주 그냥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외교관이 서기관이 레바논에서 그 나라에서는 그 외교관을 상대로 서기관을 상대로 한국에 돈을 요구하는 거야. 수십억을. 한 20, 30억 되는 것 같아. 그 당시. 옛날. 80년대. 그러니까요. 중동 레바논에서는 한국 사람 보이면 다 뭐예요? 인질이야. 인질. 잡아가지고 한국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해. 아, 돈 안 주면? 죽여. 죽여. 야, 그래서 그거 데리고 오는 아주 내용을 보면서 야, 참 위험하구나. 중동이 참 위험하구나. 그 위험하고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간다는 거예요. 박해가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려요.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예루살렘을 가겠다라고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뭐하러 가는 거예요?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바울처럼 감옥 가고 순교하기를 원하는 사람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없어?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신가 보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가고 순교하러 가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뭐야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순교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손자 되시는 분이 그 친척 되시는 분이 주한 장로교회 주승종 목사님. 작년에 저희 감리교 집회 장로교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자기 친척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이야기를 쫙 해주시는데 그분이 뭐 담대해서 순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많고 걱정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붙잡아 주셔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믿음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신사참배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는 또 그 일본의 그 탄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유관순도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 제암리교회 이런 데 가면 좋아요. 감리교회 그 핍박을 받고 또 북한에서 또 우리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다 사람들 교인들 모아놓고 다 불태워 죽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순교지가 있어요. 일본의 후쿠오카 가면요 세이난 서남대학교라고 세이난 대학인데 거기도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가 보면은 우리 아까 영상에 봤지만 일본에서도 기독교가 들어갔어. 그 군인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 그려진 손수건을 앞에다가 놓고 이거를 밟고 가는 사람은 살리고 안 밟고 가는 사람은 왜? 죽인다는 거예요. 일본에 순교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밟고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려진 손수건을 밟고 가라. 안 밟고 가면 왜? 죽이겠다.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뭐 한 목숨 살려면 밟고 가야죠. 그러나 그거를 밟지 않고 또 신앙을 지켜서 죽은 순교자들이 많아요, 일본에. 일본이 순교자의 나라예요. 우리보다 기독교는 약하지.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순교하게 만들었나?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나누게. 바울은 밀레노를 떠나서 고스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두로에 상륙합니다. 밀레노 두로까지 큰 먼 거리를 가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고스로 작별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나 바울이 안녕 나는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고스로 갔어요.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베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가다가 기프로 섬이 보이자 왼쪽에 두고 시리아를 행선해 두고 배를 댔어요. 두로에 배를 대고 짐을 풀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머문 지역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요. 왜? 이제 한번 보면 다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제자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넘쳤는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울을 걱정하겠어요? 바울이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제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오히려 바울이 성도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지. 예루살렘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죽는데 말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요. 성령의 감동, 이게 무슨 감동인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우리가 기도해봤는데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냥 두로 땅에서 계속 있기를 뭐예요? 원하는 그냥 아니면 선교지 다니면서 그냥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냐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제가 이번에 선교 캠프 청소년 선교 캠프 가니까요. 야, 여러분 도시 하나가 망하면 세계가 망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알아요? 워싱턴이 아니에요. 뉴욕이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 망한다고 세계가 망합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동경 망한다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뉴욕 아무 상관도 없어요. 물론 좀 경제는 위기가 오겠지. 워싱턴 망한다고 세계가 망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하면요 세계가 망해.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예루살렘 안에 모스코라는 황금 사원이 있어. 이스라엘 아니 그 이슬람 사원이야. 모스코라는 그 자리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으로 추정되는 자리고, 다윗의 다윗의 왕궁이 있던 자리고요. 역사적인 자리. 근데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무너지고, 이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사원을 갖다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 황금돔 모스크를 볼 때마다 그 땅을 뭐 하고 싶어 할까요? 빼앗고 싶어요. 역사적인 자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디, 다른 나라에서,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 좋은 땅에다가,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다가 좋은 자리에다가 자기네 건물 세우면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화가는 지나갈 때마다 저것 말이야, 저 땅 뺏어야 돼. 이슬람이 그 모스코 땅을 팔까요, 안 팔까요? 절대 안 팔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기네 그 메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루살렘의 자기들의 모스코 사원이야. 그래서 그 사원 자리를 차지하려고요. 유대인과 이슬람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슬람 인구가 15억이에요. 유대인 얼마 안 돼. 덤볐다가는요, 큰일 나요. 전쟁이 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또 뒤에서 후원하잖아요. 기독교 인구 28억, 이슬람 15억, 싸움은 난리 나는 세계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요, 세계가 망해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 그만큼 중요한 데가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이 유대교와 이슬람이 계속 싸워,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대부분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종교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 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바울의 모습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으니까 한국까지 나와가지고 잘 가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잘 전했어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주변에서 말려도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라고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안 보신 분들은 아마 벌써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다 올라왔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할게요. 여러분, 그 영화 잘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너는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에 가서 사흘 길을 가서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모아라 그래요?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 사라가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얻은 그 아들, 그 엄청난 아들 이스마엘의 그 미움을 받으면서 자라난 그 이삭,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랑 상의합니까? 상의하지 않습니까? 예? 영화 보신 분. 예? 상의해요? 안 해. 상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라가. 안 그래도 그 영화에 보면 믿음이 없는데,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믿음도 없는데. 아마 사라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죽이고 가라 그래. 예? 그러면 사라까지 한 번에 제단에 다 바쳐야 돼. 하나님이 사라는 안 받아. 누구만 받아요? 어? 이삭만 받아. 사라가 못 가게 해, 못 가게 해. 그러니까 얘기해, 안 해요. 안 해버려. 안 해버려. 그냥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리고 올게,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아들이 지금 제물로 바치는 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밤마다 기도하잖아. 하나님 왜 아들을 바쳐야 돼? 차라리 나를 바치,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지. 왜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죠? 내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고난당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의 고난은 신비, 미스터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제자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하죠. 성령이 오시는 거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돼요? 네.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리신데 노아의 가정만 너 방주 만들라 그러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어떻게 이해해요? 욥이 고난받는 거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하나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거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저도 지금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 바울이 왜 예루살렘 그냥 안 가고 제자들하고 같이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더 많이 지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굳이 예루살렘을 간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한 100살까지 살면 좋아 안 좋아?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 기적도 더 많이 행하고 그냥 예배당도 많이 짓고 같이 선교도 나가고 예수님이 같이 그냥 선교도 다니고 기적도 더 많이 보여주고 3년이 아니라 30년 한 50년 같이 사역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 몇 년 사역했어요? 딱 3년.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한 3년 있으면 얼마나 된다? 40일만이고 하늘나라 가버렸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3년만 계셨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구집사님 김효선 성도님 가정에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교수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셔야지. 다시 한번 김효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름 지었어요? 아직 이름 못 지었어요?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아린. 아린이라고 있어요. 김아린. 오케이 김아린. 아 우리 김아린 딸. 우리 태어날 때 몸무게가 의사가 작다고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 기도 제목 올리셨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평안하라고 제가 설교하는데 호들갑 떨지 말고 울지 말고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평안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런데 건강하게 2.5kg로 넘어서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고 건강하게 출산한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괌에 갔다가 태풍 맞아가지고 뭐 일주일 있다가 겨우 돌아온 뉴스에 나올 만한 가정이에요. 근데 또 아기 또 태어나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구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인큐베이터 갔으면 얼마나 괌에서 못 돌아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셔? 기도하게 하셔. 우리가 아니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생기나요? 어떻게 알겠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 어떻게 이해하겠어?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 지방에 저 임원 제가 우리 지방에 임원 5명 목사님 있는데 4명 목사님 있는데 감리사님도 첫째 둘째 낳고 막내를 입양했어. 오곡교회 목사님 첫째 둘째 낳고 막내를 입양했어. 그리고 서기 목사님은 두 딸을 다 입양했어. 나는 입양 안 했어. 저기 교육부 총무 목사님은 딸만 딸 아들 있고 거기도 입양 안 했어. 입양한 사람이 세 가정이고 입양 안 한 사람이 두 가정이면 난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낳아야 돼. 입양을 우리 다섯 목사님 교회에 세 가정이 입양을 했어. 여러분 자기 자녀도 있고 입양.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불신자도 다 사랑해. 그런데 남의 자식을 내가 자식처럼 키우는 게 진짜 하나님의 뭐야? 사랑이라는 거야. 왜?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방인이잖아. 우리 이방인이잖아. 그분들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지난번에 평창에 같이 1박 2일 수련회였는데 그 자녀 입양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할 말이 있어? 없어? 한 마디도 안 했어. 한 마디도. 뭐 할 말이 없지 않은데 뭐 입양을 했어요. 아, 이거 말을. 아, 우리가 뭐 100일 된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그 키우면서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애들은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막내 키우면서 100일 되네. 또 감리사님은 또 여덟. 그 입양한 자녀들 키우는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분들이 그 입양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지 뭐 그냥 하겠겠어요. 자기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분이 뭐 얘기한다 우리가 뭐 알 수 있겠어요? 내 자식 키우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우리는 너무 편하구나. 우리는 너무나 그냥 쉽게 사는구나 깨닫게 돼요.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내일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의 선교사들 위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내일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 제가 다음 주에 설교가 되면은 오시라 그랬는데 이제 거기 신풍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어가지고 인사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되면 다음 주에 방글라데시 김준호 설교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24일 날 귀국하시는데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오신대 방글라데시에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인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 이번에 그 잼버리 새만금에서 잘을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만 며칠 만에 파행돼가지고 그냥 관광이 됐잖아. 나도 동네에서 잼버리 보니까 영국에서서 깜짝 놀랐어요. 오 반가워가지고 막 후회돼. 아 커피라도 애들 한 열 잔 돌려야 되는데 딱 잠깐 나갔다 오니까 또 지하철 타고 가버렸어. 아 지금 막 아 커피 한 잔 대접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는 생각을 못해 사진 찍느라고 생각을 못했어. 아 영국에서 친구들. 근데요, 또 경기장 오고 뭐 관광하고 다니면서 또 나름대로 또 추억을 쌓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태풍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저하지 말고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어. 집으로 돌아갔어. 둘레마에 도착해 형제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어. 바울은 둘의 제자들과 만남을 가지는데 그들은 두로에서 제자들 만나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만류했죠. 또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셨어. 제자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못 가게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바울은 결박 감옥에 갇혀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 이방인들 로마에 이 빌라도 예수님처럼 빌라도의 총독에 넘겨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하고 가는 거예요? 알고도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더 굳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계획. 주변에서 못 가게 하는데 본인은 뭐에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게 뭐예요? 무슨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확신이 온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 간증 그런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뮤지컬 연극 보면요. 그 사모님이 대단해. 그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갇혀서 신사참배.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그 당시 교단들이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일본 군인들이 총칼 들고 와가지고요 너희들 예배 때 신사참배하라고 그냥 강제로 통과시켜버렸어. 안 하면 다 목사를 다 죽이니까 강제로 법으로 통과시켜. 예배 때 지금 12시 딱 됐잖아요. 12시 땡이 됐죠. 그러면은 12시 딱 됐으면요 옆에 딱 신사 국민을 해야 되듯이 거기다가 다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 황당해 안 황당해? 이거 주기철 목사님 반대한 거야.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 사모님이 더 웃겨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 감옥에 갇혔는데 애들이 학교도 못 가. 왜? 일부러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가난하게 만든 거야. 그 일본 사람들이. 군인들이.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님 애들 학교도 못 가게 만들고 그냥 집안을 완전 황폐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분들도 죽이면은 기독교가 더 잘 될까 봐 회유시키려고 신사참배하라고 막 회유를 시켜. 집에 가서 인사도 보고. 근데 사모님이 더 대단해.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야. 우리 살아서 돌아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부인들 남편이 감옥에 갇히면은 구집사님 살아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어.
근데 눈물을 흘려 기도할 거 아니야. 죽지 말라고. 근데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은 살아서 돌아오지 마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말은 뭐예요? 예?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라고. 사모님이 순교하라고 그랬대요. 참 대단하죠. 그냥 보통 집안이 아니고 사모님이 순교하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 말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순교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명의 길을 죽기까지 가실 거예요. 그거를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지킨 것을 자기의 뭐로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죽음까지도. 바울은 드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하루를 형제들과 보내며 보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성도들을 돌아봐요. 지금 오히려 성도들은 바울을 걱정하는데 바울은 계속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챙기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권면하고 인사하고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지 않고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누구 집에? 빌립의 집. 빌립의 집에 또 머물러 신방 간 거예요. 작별 인사를 나눠요. 이제 바울은 어디를 가니까? 예루살렘 가니까. 또 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근데 네 명의 딸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가서 거기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예언을 해버린 거야. 맞아, 안 맞아요? 맞아.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짚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어.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서 이방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예언자가 무슨 말하는 거냐면 지금 바울 당신 예루살렘 가면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돼? 순교당하게 돼. 그러니까는 결국 가란 얘기야? 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가지 말란 얘기야. 지금 이 예언이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 하는 거야?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제자들이 내 죽으세요 그랬어요? 십자가 지지 말라 그랬어요? 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멘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자기들 생각 인간적으로 생각.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알겠다 그래요? 어? 사탄아 내 뒤로 물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베드로를 그냥 사탄이라고 그랬어. 네 말은 지금 사람의 일을. 여러분 다른 게 마귀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사람의 일이 먼저냐 우선순위의 차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주변의 인간들이 이해를 해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간곡히 권해. 지금 딴 데서도 권해. 두 번째 가는 곳마다 지금 제자들이 다 뭐예요? 길을 쓰고 말려. 뭐 하면서? 울면서 말려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그 말은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냥 가세요가 아니에요. 가면 죽어.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감옥을 갈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뭐예요? 가고. 당신 거기 가면 감옥 간다고. 나도 알아. 이미 하나님이 얘기 알려줬어. 죽음을 각오한 바울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의 단호한 결단을 확인한 동역자들은요 바울을 더는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어요. 바울은 어떤 각오요? 죽을 각오. 거기 가면 잡힌다니까요. 예언해 주는 거. 감옥에 잡혀서 순교한다니까요. 왜 나를 힘들게 한, 왜 울면서 나를 말립니까?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사명에 예루살렘 가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해. 바울이 지금 바울의 고집을 꺾어요 못 꺾어요? 못 꺾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자. 바울을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주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 없었어.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소원도 다 들어주시지만 궁극적인 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바울이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체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삶의 사명제? 사명이란 게 뭐냐? 이 명이 목숨명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소명, 콜링, 하나님 보내시는 사명에 따라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죽는 것도 누구 뜻대로 죽어야 돼요? 아니,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래야 죽는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이, 바울이 이미 여러 번 죽을 기회가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우리 한번 3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 하시면 죽는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제가 지난주 대구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그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 교회 간증을 하시는데 교회 집사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이제 병원에서 죽는다 그런 거예요. 며칠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하라고 부른 거예요. 김영순 성도님,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죽는다고 마지막 인사하라고 부르면 그 환자는 거의 죽을 확률이 높아요? 살 확률이 높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죽는다고 마지막 인사하라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죽을 확률이 높죠.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교회 집사님 중병에 걸려가지고 저 내용은 좀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마지막 인사, 그래서 목사님도 인사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동안 참 교회에서 수고가 많았고 참 너무나 안타깝고 이렇게 남편은 막 울고 그래서 참 고생 많았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는 거야. 성도들 와서 막 인사하고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 근데 목사님에게 하나님 어떤 감동이 온 거야. 감동이 와가지고요 남편한테 갑자기 어떤 쪽지를 흰 백지를 줬대요. 이 강사 목사님이 좀 약간 유머가 있고 어린아이 같으셔. 좀 순수하셔. 그래가지고요 마지막 인사하러 가서 인사 다 하고 남편한테 따로 부르더니 종이를 줬대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혹시 안 죽고 살아나면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각서를 쓰라 그랬대. 참 별 목사님 다 있죠. 인사 다 하고 남편한테 웬만한 남편 같으면 화내고 짜증낼 텐데 아니 지금 뭐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뭐 신학교를 가든 뭘 되든 사는 게 난 거 아니에요? 그 각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썼어. 부인 물어보지도 않고 남편 이름으로 혹시라도 그것은 혹시라도 부인이 안 죽고 뭐하면 살아나면 어디를 가겠습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사인한 거야. 각서 이렇게 쓴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받아온 거야.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야.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는데. 전화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되나 궁금해. 목사님 전화하니까는 좋아졌다는 거야. 좋아져가지고요. 괜찮아져. 그래서 또 며칠 있다 전화하니까 식사를 한다는 거야. 식사하면 죽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교회로 온 거야. 인사를 한 거야. 할렐루야. 각서 썼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신학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진짜로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 교회 여집사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개척을 했어.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 할렐루야. 제가 질문할게요. 각서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 신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오. 기적이에요. 병원에서 뭐 한다 그랬는데? 죽은, 병원에서 죽는다고 와서 인사하라 그랬는데. 내가 오늘 김지감 씨한테 물어봤어. 집사님, 죽는 게 나아요? 살아서 신학교라도 가는 게, 아, 신학교 가는 게 낫대. 다 물어봤어. 일부 예배 때. 집사님, 죽는 게 나아요? 그냥 살아서 신학교 가는 게 나아요? 아, 살아서 신학교 가는 게 낫죠?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죽는다 그러면 각서 쓰라 그러시고.
아니, 죽는다는데, 그래, 안 그래요? 차라리, 아,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뭐, 죽음 하나님의 뜻이지만, 살아서 신학교 가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간증하고, 아, 내가 병원에서 죽는데 살아난다. 살아났습니다. 각서 썼습니다. 남편이. 진짜 신학교 와서 개척했대요. 할렐루야. 죽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사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죽다 산 간증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세요. 뭐가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안 죽게 돼버려. 하나님의 뜻에 죽게 만들어. 사는 것도 하나님이 살게 하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어려움이 와요. 사명을, 이 부흥사들은요, 부흥회 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부흥회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왜 부흥사들은 뭐가 사명이에요? 에? 부흥회 하는 게 사명이니까 부흥회를 안 가면요, 막 눌린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죠, 눌린. 사명이죠, 사명. 여러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사무엘은 기도를 쉬면 하나님께 뭐를 짓는 거야? 바울은 내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나는 매일 하루에 한 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그걸 뭐로 여겼어요? 사명으로 여겼다. 할렐루야. 사명으로 여겼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게 좋은데 왜 자꾸 요즘에 찬양 인도하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모일 확률이 높아? 사명일 확률이 높은 거야. 거역하면 돼, 안 돼? 안 돼. 찬양하는 게 사명이니까.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게 사명이고, 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명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사명을 뭐 질투할 필요도 없고, 뭐 불평할 필요도 없고, 각자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죽는다고 신학교 간 각서 쓴다고 다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신학교 가라고 주시는 사명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담대이나. 바울은 급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단호하게 사명의 길을 갑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명의 길을 갑시다. 내가 하고 싶은 길이라는 사명의 길. 결단은 성도를 강하게 하면서 사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40명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 할렐루야. 사명자. 선교도 사명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기 하나,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 못했는데 하나에 덧붙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막 불쌍한 사람을 막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럼 그게 뭐예요? 사명일 확률이 뭐야? 높아. 저는요, 여기저기 교회를 막 많이 다니, 보면은, 막 음향 시스템이나 악기나 이런 게 안 받쳐주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 교회 막 음향, 악기를 막 어떻게 해야 돼? 바꿔버려야 돼. 막 마이크가 막 안 좋고 막 지그러면 막 미칠 것 같아. 막 그 교회 막 내가 다 세팅해주고 싶어. 그게 나한테 뭐니까? 사명이니까. 진짜 그래요. 막 예배하는데 막 이게 막 이상해지고 막 이게 막 예배에 막, 예? 이러면 막 미쳐요. 막. 화가 나. 그 만나교회 분당에 한 만 명 이상 모이는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성도가 구두를 갖고 찾아왔다는 거야. 갈색 구두를 가지고. 이게 웬 구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 목사님 오늘 양복을 입었는데 그 양복 밑에 구두가 이게 색깔이 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양복 색깔하고 구두랑 컬러가 안 맞아가지고 예배를 오늘 자기가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데 왜 그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냐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발 이 양복을 입을 때는 이 구두를 신으세요 하고 구두를 뭐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의 뭐야? 사명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각자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은 막 불쌍이고 사명이. 노인들을 보면 막 불쌍 그 사명이고. 환자들을 보면 막 불쌍 사명. 선교지에 가면 막 선교사들 돕고 이게 사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나고야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다 보니까 생각이 자주 생각이 나고 연락도 하고 정말 친구 같은 그런 동역하는 교회로서 느껴지고. 참 마음이 늘 동생 같은 우리 목사님 나이도 저보다 한두 살 어리지만
사모님은 또 학교 후배고. 이 나고야 애신교회가 저에게는 정말 형제교회처럼 느껴져요. 아마 나고야 가시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그 어떤 걸 보면서, 어떤 교회는, 저 교회 말이야, 내가 에어컨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그게 뭐야? 자기의 뭐야? 야, 여기는 말이야, 교회 내가 좀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자기 사명이야. 어린아이들 내가 좀 간식 좀 사줘야 되겠다. 그게 사명이야. 아, 내가 선교하는데 내가 좀 후원해야 되겠다. 자기 사명이야. 여러분, 사명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오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 감동 온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주신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자의 삶을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주변에서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예루살렘 가면 감옥에 갇힌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려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말려도 바울의 고집을 끊을 수가 없었으니 바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사명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면 그 부담감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하고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보고 싶어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가 나빠요 나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여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부르고 싶네 용감한 자 하늘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인도 따라 주 갈 동안 사랑 바치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시오리라. 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예물 드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명을 따라 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재철 목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쓰여진 말씀의 약속대로 재물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큰 역사 있게 하옵소서. 김용선 성도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린 모든 성도들께 쓰여진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가정 안에 새 자녀가 태어났으니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원금 박지원 집사님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원금 건축원금 또 서원님을 1000번째 드려진 모든 성도님을 가운데 주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아픈 자리가 없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증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체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평안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을 받게 하여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